여우는. 여우. 자, 다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검열연청사회를 맡은 서범수 원내대표입니다. 검열연청은 원내 해남 논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75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와 의뢰는 승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욱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욱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50일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올해를 넘기기 전에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상 연말 마지막 본회의는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국민들께 민생 선물을 드리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민주당은 이런 책무를 외면하고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의결하여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쌍특검법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총선 민심 교란 목적으로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악용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듣고
정쟁을 통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려보려는 목적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주신 국회 다수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정략적인 이익에 악용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뻔뻔함을 넘어 국민들께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지난 4년간 민주당은 국회 다수 권력을 가지고 부린 수많은 입법 폭주와 횡포를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민 기망과 입법 폭주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민 후사의 자세로 국민의 힘이라도 민생을 지키고 정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